무한 재미, 극한의 스릴, 낭만과 감성이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 있습니다. 충주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낯선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이들과 진한 우정을 나누는 설렘도 빠질 수 없죠. 좋은 장소에서 좋은 분들이랑 보내서 진짜 잠깐 쉬시는 동안에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저 놀고 먹고 머무르기만 해도 행복 충전. 똑똑한 여행자들이 즐기는 착한 충주 여행 함께 할까요? 하루가 다르게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초가을 어느 날. 충북 충주시 주택가변에 위치한 옛스러움이 물씬 나는 공간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충주를 찾은 여행자들의 쉼터. 한옥을 개조해 얼마 전 개장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입소문을 타고 요즘 인기가 많다는데요. 때문에 젊은 주인장은 연일 정신없이 바쁘죠. 오늘 바쁘시네요. 주말이어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바쁩니다. 조금은 독특한 분위기의 숙소. 작은 소품부터 인테리어 하나하나 주인장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답니다. 두 달 동안을 좀 그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쪽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좀 보고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빈집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제일 그 좀 고치기에도 좀 가치가 있고 이제 한 것들을 좀 골랐고요. 1960년대 지어서 여인숙으로 운영되었던 곳을 한옥 본래의 매력은 살리되 여행이 필요한 이들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구석구석 편의시설을 갖춘 도미토리형 숙소로 완성한 건데요. 2개월간 현장 답사를 다니며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장장 4개월에 걸쳐 주인장이 직접 개조해 완성했답니다. 한옥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숙박에 관련돼 있는 거고요. 아날로그 다방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지금 청년 창업자한테 지금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창업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바베큐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놀러 오신 분들, 이제 여행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당에 저희 이제 마당에서 이제 고기도 구워 같이 구워 먹고 술도 한잔 하면서 서로 이렇게 뭐 다양한 여행하면서 있었던 얘기들을 나누는 좀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예약 손님들이 도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제 방이 어디인가요? 아, 예약 오늘 혼자 하신 분이시죠? 네네. 오늘 다른 방 말고요. 이 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행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여행이 있어 숙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공감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그야말로 완벽한 충주 여행을 위한 훌륭한 거점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족 같은 편안한 분위기가 매력이죠. 특히 주인장의 야심작, 숙소 바로 옆에 위치한 아날로그 감성 가득한 카페는 잠시 쉬어가며 여행으로 쌓인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에 딱 좋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곳 숙소에만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죠. 여기 가져가셔가지고 이거 하나씩을 내시면은 5천 원, 식사하실 때 만약에 7천 원짜리 주신다. 그러면은 이제 5천 원 내시면 2천 원만 더 내시면 됩니다. 여행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주인장이 개발한 기발한 아이디어. 인근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컬페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건데요. 로컬페이는 여행자가 이제 이 목행동을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조식 제공 대신에 이제 주는 그 지역 화폐인데요. 이제 그 지역 화폐를 가지고 이쪽 주변 지역에 있는 맛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조식이나 석식이나 이런 것들 이제 드실 수 있게끔 페이백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왼쪽, 오른쪽 맛있게 드세요. 어차피 숙소 이용에 포함된 식사 서비스, 음식 대신 상품권을 제공해 주변 식당에서 사용하도록 한 건데요. 덕분에 손님들은 다양한 메뉴를 골라 먹을 수 있어 좋고 식당은 손님이 늘어 좋고 두루두루 모두가 좋은 거죠. 완전 맛있어요. 맛있어요. 목행동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집에 식사도 맛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장이 꿈꾸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여행 플랫폼입니다. 게스트 하우스를 기반으로 청년 창업과 고용을 돕고 로컬페이와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에 일조하는 거죠. 이런 로컬페이들이 사실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그 소비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장님들이 그 로컬 페이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장당 5,000원씩 다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주인장이 꿈꾸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좀 더 살펴볼까요? 아, 지금 액티비티 하러 가요. 지역 관광 상품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소개하는 건데요. 농촌 체험부터 충주 인근 관광지 산책, 각종 레저 스포츠 즐기기 등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지가지 여러 가지입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혹은 숙소에서 만나 친구가 된 이들이 한 대 모두 어울려 아주 즐겁습니다. 덕분에 충주 여행이 더욱 풍성해지겠죠? 어제 왔는데요.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가족들하고 정말 재밌게 잘 놀았어요. 충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충주 게스트하우스에는 낮보다 화려한 밤 일정이 시작되죠. 바로 바비큐 파티인데요. 여기에도 주인장의 착한 여행 프로젝트는 함께합니다. 술이나 이런 것들은 판매를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시 외부에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해서 이 지역에 이제 뭐 그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도 여러 가지의 품목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고기는 충주산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구입할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인근 상점에서 배달하거나 주역 농산물로 손님들이 직접 공수해 오도로 유도하는 거죠. 바로 반갑습니다. 그저 머무르기만 해도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행복이 쌓이는 공정 여행. 충주 착한 여행의 시작은 주인장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군대 있을 때부터 이제 그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란, 파키스탄, 인도 이쪽으로 해서 또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여행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여행들이 많이 좀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군 제대 후 경험 삼아 세계 40여 개국 배낭여행을 다녔다는 주인장. 이후 충주를 대한민국의 배낭여행 성지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게 됐다는데요. 그 꿈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숙소에 묵는다는 공통분모로 낯선 이들과 친구가 되고, 더불어 머무르는 여행지에 적은아마 보탬이 될 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좋은 장소에서 좋은 분들이랑 보내서 진짜 잠깐 쉬시는 동안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베스트 5에 남는 그런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동생들 데리고 왔는데 너무 좋고요. 오늘 분위기도 그렇고 만족스럽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마다 칭찬일색. 덕분에 주인장은 더욱더 힘이 나고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샘솟아나겠죠. 여행자들이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장소를 많이 이제 발굴을 해서요. 그런 지역에 여행자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여행자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지역과 여행자들이 같이 잘 조화롭게 그 지역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플랫폼 많이 놀러와 주세요. 여행 좋아하고 추진력 강한 젊은이가 완성한 아주 특별한 여행 플랫폼.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하나 되어 더불어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가는 충주 착한 여행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착한 여행 프로젝트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